네, 선녀봉에서 점심 먹고 한참 쉬었다가 이제 준흥선 쪽으로 갑니다. 아, 여기도 시원하네. 네, 저쪽 정상 쪽이죠. 시원해. 아이고, 업다운이 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넘어서 쭉 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스틱을 다시 꺼내야 하는 것 같은데. 야, 여기도 바위가 깨져가지고 다 떨어진다 그러네. 야, 여기도 너무 멋있습니다. 아, 여기서 팔봉이 더 잘 보이네요, 정상보다는. 예, 여기 돌봉으로 좀 내려오면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오고요. 좀 밑에 쪽에서 또 암벽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이거 크랙이 많이 갔죠? 오, 이거 위험하네요, 이쪽은. 다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주봉 1.2km. 이제 능선 타고 그 준흥선 만날 때까지 쭉 가면 됩니다. 네, 선녀봉 삼거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쪽 좌측으로는 파령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오르내리는 길이고요. 제가 온 길, 선녀봉, 두리봉, 송주봉 쪽.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선녀봉 삼거리입니다. 네, 갈림길에서, 아, 또 완전 깔딱이에요. 급하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네, 한동안 깔딱 고개를 올라서서 살짝 이제 산 비탈을 이렇게 삥 둘러서 서서 이제 올라가네요. 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준흥선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송주봉 삼거리
여기가 중릉선하고 선녀봉으로 가는 그 갈림길이에요. 저기서 올라왔고요. 좀 자. 이쪽은 이제 다음 봉으로 지나가는 거고, 이쪽이 아마 첫 번째 봉우리 올라가는 계단일 거예요. 아유, 각도 좀 보세요. 3봉 올라가는 계단 각도가 정말 가팔라요. 아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조심조심 올라가야겠어요. 야, 지나온 선녀봉. 멋집니다. 저쪽 제일 끝에 1봉. 여기는 사지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돼요. 잘 보일래나 모르겠다.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도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뭐 선녀봉에 비하면 여기는 애교네, 애교. 선녀봉은 아까 또 찔찔했어요. 여러 번. 이렇게 쇠봉이 잘 돼 있어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힘 빠졌어요. 아이고. 화령산 2봉, 성주봉, 허각 38. 고흥이 딱 저 고흥반도고요. 왼 뒤에 게 공포의 6봉입니다, 6봉. 한동 올라가는 길도 이렇습니다.
자. 아유, 이거 카메라 때문에 영 불편하네요. 야, 이쪽 보세요. 안 본다. 이게 파룡산입니다. 아, 한봉. 한봉 위치가 그럴싸합니다. 뒤에 선녀봉이 딱. 아, 산새들이 멋있죠. 야, 공포의 육봉. 어휴,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힘드네요. 이제 4봉, 5봉 이렇게 있거든요. 5봉은 여기 올라가야지 보여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 계단 보이시죠? 또 쑥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야 돼요. 이제 저 6봉만 넘어가면은 사실은 네, 힘든 구간은 끝나는 건데요. 아, 아, 이거 힘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휴, 5봉에서 좀 충분히 쉬어야겠어요. 여기서 내려오면요, 다시 이렇게 수직 상승? 돼요. 저 앞이 5봉입니다. 5봉. 4봉에서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4봉이고요. 5봉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휴, 미끄러졌는데 크게 안 넘어져서 괜찮습니다. 5봉, 5로봉. 바로 앞에 있죠.
아, 아까 넘어졌더니 힘이 쪽 빠지네요. 넘어질 때도 힘을 주나 봅니다. 쪽 빠지는 거 보니까. 여기가 가장 바위가 이제 많이 몰려 있고 하이라이트 구간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네. 여기에서 아주 그냥 아, 거의 한 8, 9부 정도 철봉길 갔을 때 제일 힘들어요. 네. 지금 거기 누가 올라가고 계시네요. 화룡산 멋집니다. 가을에 더 멋질 것 같아요. 그죠? 바다도 좀 더 파릇파릇해지고, 네, 공기도 좀 더 깨끗해지고 하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육봉 진입로는 이렇습니다. 각도를 이거 하고요. 손을 또 바꿔야 되네. 아, 이제 어려운 구간. 이거 한 손으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손 바꾸고. 또 뭐 있어? 이제 마지막 위치가. 아, 손 바꾸고. 아이고. 여기가 공포의 육봉이에요.
이제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지네. 거의 다 힘든 구간은 넘은 것 같아요. 촬영 안 하면서 오면 훨씬 안전하게 올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 두려봉 육봉 네, 육봉에서 좀 기운 좀 차렸고요. 아, 이제 저 칠봉만 올라가면은 좀 수월해요, 이제. 휴.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여기도 좀 화들짝 놀랐었는데, 두 번째 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근데 무엇보다도 여기 선녀봉을 올라오잖아요. 그럼 애지간한 뭐 절벽 이런 거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네, 칠성봉 밑에 쪽이에요. 이 위에가 칠성봉이죠. 야, 여기가 풀이 나니까 또 다르네요. 아, 근처에만 와도 막 서늘해요. 시원한 바람이 막 나오는데요. 어, 이건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와, 조화인 줄 알았어요. 야, 오늘 계단 엄청 밟습니다, 오늘. 동천문을 통과합니다. 팔봉은 이제 이쪽 길로 가면 되고요. 네, 저희가 팔봉 마지막 봉을. 이렇게 칠봉만 좀 가로형으로 생겼어요. 뽕퍼짐하게. 발영산 칠봉, 칠성봉 598m. 우와, 뒤로는 좀 위험하고요. 사방으로 시원한 조망입니다. 사방이 돌입니다, 돌. 이쪽은 다 돌이에요. 칠성봉은 여기가 다 돌이고, 팔봉도 뭐 마찬가지예요. 아, 이 앞은 팔봉이 아니에요, 저. 이건 그냥 고개예요, 고개. 저걸 넘어가야지 이제 팔봉 봉우리가 보여요.
철봉으로 가기 위한 철봉길. 아직 팔봉이 안 보이죠? 저 봉우리 넘어가야지 이제 보여요. 자, 칠봉에서 팔봉 사이에 지금 보셨다시피 봉우리 하나를 넘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저기 마지막 팔봉이고요. 이쪽으로는 산세가 없죠. 네,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에요. 내려가면 저쪽으로 가면 기태봉인데, 뭐 저는 저기 선녀봉에서 화룡산 이쪽 다 봤기 때문에 갔었고요. 그냥 밋밋해요. 그 주변에 막 그 정신사나운 시설도 막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스킵하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힘도 많이 들이고 해서. 적치봉 삼거리네요. 그죠? 돌계단길이 계속 이어져요. 네, 돌계단이 간격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좋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요. 하산이, 이런 행복한 하산이 드는데 길도 편하고 땀을 식혀주는 바람도 불고 편백나무가 백옥합니다. 현이치 지금 탑재. 와, 1.7km나 능가까지 50분 더 가야 되네요. 이게 하산시에 1.1km 넘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포장님도 하고 만나고요. 바로 옆에 나 있는 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그럼 또 인도랑 이렇게 만나거든요.
이 앞에 보면 바로 이정표가 있어요. 이렇게 실패를 만들었는데. 네. 주차장 탑재. 계속 이 포장 인도끼를 이렇게 베질러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죠, 계속. 주기적으로. 이정표가 나왔는데요. 주차장이 아직도 몇 킬로냐? 1.2km나 남았네요. 와, 진하네. 굉장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등산 그 하산하다 보면은 그쵸, 같은 1km라도 굉장히 더 여유가 느껴지는 그 마술이 있죠. 물론 몸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새 소리 들어보세요. 와, 드디어 문방의 손길이 닿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야, 여긴 그래도 제법 졸졸 소리가 나네요. 가을을 되게 멋지게 했는데요. 설렁산 가을도 되게 유명하죠. 바로 여기 또 캠핑장이고요. 이제 보통 능가사로 시작하시면 이제 일로 와서 이쪽 설렁산 탐방로 있고 있죠. 일로 들어와서 시작하시죠. 바로 앞에 빗대봉부터 접지봉, 칠성봉, 동봉, 오로봉, 사자봉, 승원봉, 성주봉, 이영봉. 그 다음에 떨어져서 선녀봉 있죠. 이게 실제로 옛날 정상석들이에요. 다 버리지 않고 그 위치대로 그대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옛날 실제로 그 산행길을 찾아보면 정상석이 다 이거였어요. 참고하시고요.